two, three, four. 한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막후 실세로 뜰려온데 모두가 태클 걸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모처럼 남북 문제 어떻게 풀려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김창수 박사님께서 누추한 곳을 왕림하셨습니다. 예, 한반도 핵심 문제 전문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늘은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라고 봉도사님한테 듣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예. 아, 이번 한 차관쯤은 갈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여기서 그냥 행정관 때 음주운전.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미안하더라. 아니, 안 그랬으면 몰랐을 텐데. 근데 청문회 가서, 아, 차관은 괜찮은데. 그죠? 자, 그리고 멀리 김해에서 오셨습니다. 진희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제대학교 진희관입니다. 저희가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전국구 새로 개편한 와이드9.net 와이드9.net 잠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풍성교 제주지부 오픈한 거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한 건 했어요. 19대 때 KT 휴대폰 단말기에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 5년 동안 그걸 받은 거야. 그래서 얼마 받았냐? 부당이익을 취한 게 600억 원. 대상 900만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KT를 쓴 사람들은 들어가서 조회해갖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내가 지금 17,000원, 4,000원 받았어. 근데 어딜 검색해도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와이드9.net 여기 들어오면 링크를 해놨어요. 설명도 해놓고. 그래서 와이드9.net 오픈한 데 들어오면 KT 핸드폰 쓰시던 분들 바로 검색하면 한 15초, 20초 걸리더라고. 그럼 자기 돈이 얼마 부당하게 들어왔는지 나와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신청하지 않잖아요? 안 돌려줘. 이분들이 부당하게 돈을 냈으니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wide9.net wide9.net 들어와서 KT 쓰시는 분들 돈 찾아가세요. 나는 이미 17,000원, 4,000원 두 번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털 빠지시는 분들 다음 카페 풍성교 지금 들어가면 있을까? 없을까? 곧 오픈합니다. 혹시 없으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오산, 광주, 부산 지부가 있으니까요. 머리털 빠지시는 분들 좀 의심하지 말고 좀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에서요. 하우스 웨딩 있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하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조촐하고 아름다운 가격은 반값, 실속은 두 배. 전국구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이요. 그리고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 대관하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규모로 한 10명, 15명 정도도 대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구 광고문이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20일 저녁 7시 30분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 벙커에서 20일날 오후 7시 30분 최강욱 변호사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탄생을 다룬 권력과 검찰 부재 괴물의 탄생 7시 30분서부터요. 제가 사회를 보고 최강욱 변호사와 토크 북콘서트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 어떻게 하죠? 완전히 교착 상태 있고 저는 정권 바뀌면 후다닥다 할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사드에 가려지고 트럼프에 가려지고 하면서 북한 문제가 진짜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눈에 띄게 좀 해주시죠. 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예.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남북관계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식량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15년에 북한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개발 협력을 하자.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었어요. 2015년에? 예, 예. 2015년 초에. 야, 그건 내 주장하고 비슷한데, 종북 좌빨인가? 그, 우리 측의 민간단체와의 심량회의에서 이제 이미 당시 북한 민화협이 인도적 지원은 이제 필요 없다, 사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에 가서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근근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당에 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발 협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여러 차례 저도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아, 의미심장한. 근데 이번에 한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이 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개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눈에 안 띄고요. 대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를 개선하는데 작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나가자는 그런 의미는 있으나 그냥 북한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욕하고 다르고요. 예. 욕을 또 다르게 또 표현하면 북한이 새 정부하고는 어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규모의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남북의 합의 6.15와 예. 14선언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명 없이 바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북한으로서는 매우 난감해 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도 비쳤습니다. 지난 6월 6일 노동신문도 그렇고 6월 8일 그 우리 민족끼리 그 기사도 그렇고 그 통일의 대강은 6.15와 14다. 그거에 대해 당신들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걸 분명히 해라. 네. 개승할 거냐 말 거냐. 예, 네, 그리고요. 이건.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승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의 보수라고 하는 이 수구 세력들의 반발, 비판 이런 게 들어서 입장 얘기를 못하는 아니, 사실은 그 지난 정부. 예. 뭐 딱히 누구라고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난 정부의 대북 공약에서도 6.15 14를 계승한다고 했어요. 아. 다만. 왜 딱히 입에 올리기도 그래요? 누군데? 뭐 최순실? 박근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아, 북후 그래요, 북후. 아, 왜냐면은 공약으로만, 공약으로만 내놨지 어떤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에 올리기도 뭐 쉽진 야, 않습니다만. 진짜 북후 박근혜 그러니까 한 200년 전 인물 같네, 평화하는 느낌이. 묘한 기분이. 그쵸, 김 박사님. 그 얼굴도 그냥 굉장히 낯설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잠깐 야, 한 달 뒤인데. 네. 한 달 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간에는 예열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워밍업. 예, 그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북한과 남한의 남북 관계를 푸는 접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상대방을 간보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중심 문제 전문가인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문제 전문가예요. 네, 남북 문제가 저는 한반도 중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핵심 문제라고도. 예, 가끔은 핵심 문제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이게 얼마만큼 새 정부가 지속 가능하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6.15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14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남한 정부가 제안했던 것들을 북한이 슬쩍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지속 안 되면은 그걸 받은 북한의 책임자들은 또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들에는 확신이 있어야지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이라든가 민간 회담이라든가 할 때마다 항상 제기했던 것은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그 다음 문제가 풀린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남북 당국간 회담 할 때는 근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본부 폐지. 근본? 뭐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발음 안 되나? 북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네,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항상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북한이 제안하는 거는 나 봐 근부라고 썼어 근부. 근부가 뭐지? 의근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간 교류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6.15와 14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남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먼저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들이 지금 제안했던 것들을 정부가 승인한 거죠. 예를 들면은 말라리아 공동 방역 문제라든가 종교인 평양 방문 문제라든가 남북 공동 종교 행사 문제라든가 유교 행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정부에 북한 접촉 승인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다 승인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요? 다 승인해줬죠. 오. 그래서 민간 차원 이런 접촉을 통해서 접촉 인면을 확대해 나가자. 이게 이제 남한 정부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뜻밖의 북한이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 지난 30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신문 기사도 안 났지? 기사를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뭐 났어요? 기사가 좀 났는데요. 못 봤는데요, 저는. 근데 지금 그 통일부 쪽의 수장이라든가 핵심 어떤 파워 엘리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그 통일부에서 한 15개 정도 사업이 승인이 됐거든요. 통일부 차관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도 아직 있죠. 새로 바꾸질 않았을 뿐이지만. 맞아. 옛날 박근혜 홍영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지금 우리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 환경이 뭐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그 도발적 행동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계속 쏴? 그 지금 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그 6차례인가요? 이렇게 뭐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결의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6월 2일입니다. 네. 그 2356호 그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매우 졸속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과거 작년의 결의안 같은 경우에 무려 한 40페이지씩 이렇게 되는 결의안인데 이번에 결의안은 2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제 부록까지 합쳐야 뭐 너댓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이유가 때문에 있죠. 이게 작년처럼 40페이지로 이렇게 길면 트럼프가 못 읽으니까 두 페이지를 간단하게 해야지 있지. 그래서 아마 이번 결의안은 그 북한의 중장거리 로켓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ICBM이죠.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내용만 담은 뭐 그런 어떤 소규모의 그런 결의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로 결의안이 통과된 6월 2일 즈음에 6월 2일 즈음에 북한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민간단체에게 뭐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6월 2일이 지나면서 북한의 입장이 급선회하고 우리의 어떤 대북 그 접촉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기싸움도 기싸움입니다. 뭐 환경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이런 패턴 속에서는 그런 사소한 어떤 사업들 전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사소하다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을 전개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나 작은 거나 도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미국한테 계속 나를 쳐다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근 교수인가요? 그 연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 들어가 있죠? 그분이 통일 문제나 이런 남북 문제 좀 관장하나요? 최종근 교수는 연대 교수인데 이제 동북안보 전문가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은 또 미국 문제 전문하는 김준현 교수님. 예. 네, 아니 두 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니, 최종훈 교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종훈 교수가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문제를 총괄한다고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나왔던데.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께서 이제 총회하는 제자가 제자인가 맞나요? 제자. 예, 석사 논문 지도한.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한라인이 없어서 미사일 발사가 기술적 단계로 실험한 건지 진짜 무력 시위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진영환 교수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뭐 저도 그까지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월 14일부터 지난 그 6월 초까지의 미사일 실험 과정들을 보면 똑같은 미사일을 발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부터 단거리, 그다음에 뭐 지대함, 순항 미사일, 요격 미사일, 전략 그 정밀 유도 미사일 다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정거리별로 실험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사정거리는 길지 않더라도 예. 정밀하고 요격하고 그다음에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실험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그럼 기술적 진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5월 29일 날 실험한 것인가요? 5월 28일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대 한 미사일로 보여지는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로 보여지는데 사거리로 보면 예. 450km를 그 겨냥해서 쐈는데 오차 범위가 7m밖에 안 났다고 주장하거든요. 북한의 주장이죠. 네, 그게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도와 목표 궤도가 나중에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450.007km로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홍보를 했는데 매우 정밀한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다. 아, 이런 것들을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과시하고 본인들도 그걸 실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가 7m가 난 거네요, 그럼? 7m라 그러면 거의 그 카메라를 찍고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수준의 오차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0.007이니까 아, 이 007 작전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는데 7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니까. 이야, 그럼 비 오는 지었었는데 비 옆쪽에 떨어져. 그런 거죠. 그런 셈이네. 오살벌해. 우리 근데 우리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루즈 미사일은 뭐 북한하고 막 군사 긴장이 고조됐을 때 막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을 향해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한 데 있었는데요. 야.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일정이라든가 국제사회 일정에 맞춰서 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무슨 뭐 문재인을 실험하기 위해서 쐈다. 뭐 또는 뭐 국제사회에서 네네. 중국에서 무슨 1대1로 포럼이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쐈다. 뭘 하기 위해서 쐈다. 막 이런 식으로 주변의 정치 일정 상황에 맞춰서 북한이 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발사한 것들을 쭉 봤더니요. 북한이 안 한 해가 없어요. 안 한 달이 없어요. 매달 하는 겁니다. 11월 달만 없던가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하면은 뭐 때문에 했다. 외부 행사에 맞춰가지고 또 2월 달에 하면은 외부 행사에 뭐 때문에 했다. 이런 억지로 식으로 이유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시간표를 짜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서 ICBM을 가지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을 거 얻어내겠다는 게 이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네. 그리고 이걸 향해 나가는데 자기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다는 거고요. 그 ICBM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엔진을 그렇게 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이게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진희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다종한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엔진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엔진 성능 개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3월에 막 이렇게 그 기술자도 업고 뛴 게 3.18. 3월 18일. 3월 18일. 3.18. 예. 3.18 혁명이라고 불렀던.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또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도 서울을 방문했던 미국 미사일 방어청 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은 이미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도 자신들의 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 이야기는 조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 과정된 거고 북한의 이야기는 뻥치기 위해서 네. 과장된 거고 그게 쌍방이다 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그렇게 기술이 계속 지금 개량되고 계속 진보하고 있다. 예. 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은 완성 단계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 예. 그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차적인 것들은 진인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일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거리로 본다면은 일단은 남한용, 일본용,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용, 그다음에 미 본토까지 가는 용도, 이렇게 거리별로는 이런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희관 교수님 말씀하셨죠. 크루즈 미사일을 지금 얼마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크루즈 미사일은 용도별로 또 다종화 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용도라는 거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자꾸 동해에서 실험을 하니까 그런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그런 크루즈 미사일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 아무튼간에 현재 그런 어떤 ICBM을 목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다종화된 그런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명백하게 현재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엊그제 그 순항 미사일도 그렇습니다만 더 위력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정밀 유도 미사일 450.007km를 날아갔다는 그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 있는 항공모함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는 아하, 예, 그것도 그러네. 부산항 한반도 주변에 들어온 미국의 항모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력적이다 이런. 그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 우리 김창수 원장님 말씀 중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고 태평양 사령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는 그 화성 12형이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 밝히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이 언제 발사한 거예요? 3.18 혁명 엔진을 달아서 5월 14일 날인가 아마 예. 발사된 걸로 예. 대선 이후에 발사됐던 대선 거예요. 이후에 발사된 건데 첫 번째 대선 이후 첫 번째 갖고 그게 바로 그 NSC 예. 소집에서 김관진에게 직접 보고하라 예. 그래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보도 가장 2000km 예. 넘게 가장 큰 거죠. 엔진을 달고 그때 이때 그 사드 예. 내기 숨겨 있는 거 그래갖고 예. 사드라 했잖아. 그거 얘기도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야. 예. 첫 번째 기회 때.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북한이 그 저기 미사일 실험을 안 할 데가 없는 게 이제 우리 김 원장님 지적대로 맞는데 재밌는 거는 김일성 생일 전으로는 안 합니다. 예. 보통 김정일 생일 전에 뭔가를 하고 나서 김일성 생일 즉 2월 16일부터 4월 15일 전으로 예. 이때는 그런 그 대규모 도발이 거의 없는 그래서 4월 15일이 좀 지나야지만 보통 근데 생일 전에 2월 16일 전에 보통 며칠 2월 16일 전에 그다음 4월 15일 며칠 전에 이럴 때 하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5일 전에도 할 거다라고 말들은 많았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4월 달에는 거의 큰 행사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로 김일성 태양절 행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을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3.18 그 엔진 실험 이후에 무려 5월 1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실험을 안 했어요. 예. 이거 뭐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 거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건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는 그 북한의 합니다. 군부라든가 로켓 전략 사력부도 이 사람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약 두 달을 보내고 나서 5월 14일부터 이렇게 이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미사일 실험하는 빈도를 보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지금 하고 있어서 과거의 빈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좀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열차게. 그래서 마치 빨리 하고 나서 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아니, 예측도 들거든요. 그렇게 그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기술이 거의 완벽 단계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6.15와 14를 북한이 무엇보다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네. 14, 10주년하고 74, 45주년 특히 이제 올 신년사에서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북한과 남한과 충분한 공감과 교감과 서로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네. 아, 14, 10주년이 됐네. 벌써 2007년이니까. 예. 그래서 올해 신년사부터 이제 14, 10주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45주년 얘기하는 건 그건 예의상 이렇게 붙인 것이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14선언을 제대로 기념하려면 사전에 남한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런 일을 치러나간다는 건 어렵다고 보여지고 조만간에 그 기술 개발된 미사일들을 다 실험을 해놓고 어느 정도 그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먼저 쏴놓고. 다 발사 실험해놓고. 그러면 좀 빨리 좀 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임박하고 그다음 이제 그 저거를 그 쇼핑몰에 팔겠죠. 이런 리스트.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수출도 큰 수입원이니까. 아, 시험 평가가 끝났다. 뭐 저기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불가능. 그런데 교수님은 왜 주로 노동신문 분석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새 정부 출범 전으로 해가지고
노동신문에 뭐 사설이나 아니면 자기네 입장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의 입장문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 정권을 바라보는 어떤 북한의 입장이나 시각 같은 게 좀 잡히시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요. 네. 과거 뭐 박근혜, 이명박 그 전 정부도 보면 북한이 상당 기간은 좀 그 조용히 입담하고 네. 기다리는 편입니다. 관찰하는 거구나. 관찰하고 아, 원칙과 어떤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 예. 보통 몇 달은 좀 기다리거든요. 아, 허니문 기간을 주는군요. 허니문 기간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입장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네. 첫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부에서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문 정부는 통일부 수장이 아직 없고요. 네. 그 통일부 업무 보고가 사실상 아직 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만 그래서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강경한 입장, 네. 단호한 입장 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방침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인 조평통 네. 그다음에 조평통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의 논평이나 개인의 컬럼을 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개인 수준에서 현재를 네. 시작했고 네. 지금은 네. 아직 낮은 수준에서 일부 좀 비판이 좀 존재하고 있고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괴라고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한마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올까요? 김정은 씨.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는 다른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의 일종의 그 어떤 피플 파워 촛불 혁명에서 된 거에 가지고 새 정부가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뭐 적폐 청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부 출범할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은 기사를 쓰긴 썼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게 자기 내부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 혁명, 뭐 피플 파워 이런 것에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들을 너무 또 많이 강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그 미사일 문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북한도 우리 촛불 혁명으로 정권 교체된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나? 매우 놀라워. 그거 보도를 하던데요? 보도를 엄청 많이 했고요. 초기하고 후기가 달라요. 보도가. 뭐 당시 촛불 혁명 당시에 이제 칼라 화보로 엄청나게 많이 사진을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그랬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그 저기 헌재에서 파면한 것도 딱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국정농단 여기다 이제 비난 비판. 그 남조선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사진을 연일 게재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뭐 남조선 인민들의 종북 좌파 주도하여 그 친북 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어디 주소까지 되면서 그 네. 주소에 있는 사람이 뭐 인터뷰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또 북한을 찬양한다 막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진짜 네. 우리 김 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기사를 찾다 보니까 제주도의 어느 동의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어디 공원 팔각정 올라와서 김일성 수령을 찬양했다. 근데 그 행정구역이 제주도에 없더라고요. 그 청주에 있는 행정구역. 그걸 제주도에 갖다 붙여요. 네. 제주도에 갖다 행정구역도 지들 마음대로 개편하는 거야? 네, 그 60년대 노동신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식의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밌네. 네, 지금은 뭐 북한도 또 남한하고 워낙 교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그 엉뚱한 이야기는 삼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통일 문제 전문가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봤더니 김창수 박사 같은 데 자세히 봤더니 비슷한데 사람 어떡하 얼굴 갖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김창수 원장님 아직은 올라오질 않으셨는데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몇몇 학자님들 같은 경우 노동신문 마지막 6면에 또는 예. 5면에 이름이 실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2012년 12월에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을 때 이제 국내 학자들 중에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을 너무 그 민감하게 바라봐서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어느 연구소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알려드렸죠.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그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비판한 거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북한의 광명성 2호라는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체가 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이나 위험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가지고
한반도를 위기로 빠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신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걸 또 노동신문에서 잘 활용을 하는데 뭐 틀리게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팩트 그대로 인용을 한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남북이 교류되니까 그런 걸 또 조심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글로 쓰는 것들을 북한의 기관에서 이제 꼼꼼히 다 리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도 네. 좀 잘 들어라. 민화협 조평통 동무들. 인용, 내일자 노동신문에다가 인용하라고 공도사가 이렇게. 아니 그리고 팟캐스트 중에 통일 문제 그럼 유일한데 유일한 우리밖에 네. 없다고 또 남조선. 네. 저는 뭐 거의 100% 확실합니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야, 근데 보도 안 해주는 게 동봉도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 역도의 최대 피해자인 정봉주 동지가 예. 계속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봉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 성도 봉치다. 그래서 빨리 복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빨리 봉권이 돼야 된다. 아니, 그 북한의 그 조국 통일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연구원이랑 예. 비슷한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고 그 국내의 그 작은 기관의 열간지까지도 다 분석을 합니다. 조국 통일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다고요. 예. 누구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조평통 산하. 조평통 산하인 걸로.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통전부 산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통전부. 그 산하로 보여지는데 저 뭐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쓴 글도 그쪽에서 읽고 비판을 하는 그런 걸 그 어떤 쪽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오, 약간 무서워지네. 어떻게 비판을 해요? 자기들이 논문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예. 썼더니 그 함부로 우리 존엄한 체제를 비난하지 마라. 아, 쇼도 모르면서.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와서 함부로는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걸 또 한번 비판하시죠. 몇월 며칠 조선. 근데 저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개의 언론 매체를 그쪽에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온 걸 봤는데 그게 이미 한 20년 전, 15년 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수동무가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창수동무를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그 제가 이제 실무 라인으로 꽤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뭐 남북 이후에 네. 광고 듣고 넘어가겠어. 딱 걸렸어 오늘. 2000년 남북 그 정상회담 이후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민간 교류 진행될 때 한 2~3년 가까이 제가 북한하고 남북 민간 교류의 일종의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일정 협의 같은 거 하고 뭐 문건 같은 것들도 만들고 막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싸움도 하고 뭐 밤새 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밤새 싸워가지고 아침에 이제 막 눈이 이렇게 막 뻘겋고 막 뭐 부시시한 상태에서 안침밥을 먹고 있는데요. 예. 북한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차용 선생 그렇게 우리를 애 먹이면은 우리가 이 붙잡아 놓고 의구 얼북했다고 발표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제가 하나 부시시하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어이구.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장난말을 또 하는 게 뭐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남한 언론들이 네. 평양에도 노숙자가 나타났다고 외국보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피해가 된다. 근데 이제 서울역에서 온 평양의 노숙자. 근데 제가 2000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제가 NSC 들어가기 전에 2003년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네. 그 종교인 행사를 오크홀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실무자로가 아니고 그냥 그 행사에 이제 마지막 행사니까 참관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선 100명 정도가 왔는데 이 100명이 전부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사전에 교육을 다 받고 온 거죠. 사진으로 해가지고 네. 다 교육을 받고 온 거고. 남조선에 가면 남쪽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남조선에 네. 가면은 그 창수동무 있는데 절대 네. 노숙자니까 하시라고. 그런 제가 이제 NSC로 가게 됐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그러니까 사전 교육을 다 그만큼 받고 온다는 거죠. 100명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누구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뭐뭐다 하는 것들을 잘 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뭐가 뭐 이렇게 잘나서 북한 사람들 아는 게 아니라 그는 북한의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남한을 만날 때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내려온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 그게 장단점 있고 장단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한 사람들 북한하고 접촉할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알아서 그냥 막 자유분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때 이렇게 밤새 얘기하시고 이럴 때 보면 네. 그 북한 사람들이 네. 그게 저기 전라도 사투리를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창수 선생 말씀이 참 특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뭐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우리도 뭐 북한 사람들 네. 에, 그렇게 북한 말 또 사투리도 조금씩 그렇죠. 있거든요. 영향이 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낯선 게 아니고요. 야, 서정수에 보내면 끝내주겠다. 아따 그런 거 없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영선이라고 5차 장학회 네, 때부터 사람. 나온 사람이에요. 네. 잘생기고 네. 노래도 잘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양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 굉장히 잘생겼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노래도 잘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남한에서 참석했던 남쪽에 참석한 여성들이 아니 김영성 씨는 평양 출신인데 도대체 평양 티가 하나도 안 나고 어. 김창수 씨는 서울 왔는데 서울 티가 하나도 안 나느냐 이렇게 저걸 약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이게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공직에 임명이 안 되는 거야. 내부에서 제 외모와 목소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 아, 저기 이번에 새로 장관된 분 말씀하시는 건가? 잘 모르는데요. 그분 제가. 아니 근데 그때 음주운전을 걸리고 난 다음 자진 신고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이제 어디 임명도 안 돼. 아니 어디 갈지 모르지. 조심해야지. 그 아까 사투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 그 우리도 북한이 말 그러면 그 사투리만 주로 많이 알잖아요. 네. 주로 네. 함경도 사투리를 우리가 많이 아, 우리 한경도 사투리. 네, 그래서 북한의 영화 예술을 이제 본 우리 학생들은 왜 북한 사람들이 북한 말 안 쓰냐.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평양 말을 주로 그 얘기하기 때문에 네. 평양 말은 우리 없어요? 우리 중부지방 말이야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센 억양의 함경도 방언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북한 사람들 말투 그러면 우리 개그 프로에서 함경도 예. 말을 주로 흉내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말이 북한 말인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탈북자들의 80%가 함경도, 양강도 이쪽 두만강 접경이라 아, 그래서 이제 예. 거기 북한 말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북한 말은 표준어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황해도 말은 진짜로 서울 말, 경기도 말하고 거의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황해도 계속 서울에서 3대를 사신 분들은 평양에 가시면 깜짝 놀라시죠. 당신이 어렸을 때 쓰던 말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근데 있고. 그런데 김 박사님 궁금한 게 지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한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못하게 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 우선은 항상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네.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는 북한에도 특사를 보냈었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주로 우리가 사강에다가 우리 주변 사강에다가 해서 네, 특사를 보냈고 아세안 갔다 왔잖아요. 아세안에는 제가 이제 박원순 특사 단장을 모시고 네. 저도 특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이번에 특사를 안 보냈죠. 그거는 앞에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 국면 때문에 국제적 제재가 진행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지만은 그 이렇게 제재가 진행되면 특사 못 보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하는 거죠. 과거에도 특사를 그렇게 보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는 예. 그 2002년 상황이 매우 나빴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NPT 탈퇴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네. 부시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이 NPT를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 임동원 전 장관님하고 이종석 전 장관님이 네, 특사로 갔다 오셔서 1월 달에 특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죠. 관계가 안 좋아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그 말씀대로 김창수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제재 국면에서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접촉은 해야 된다고 접촉 생각합니다. 접촉해야죠. 뭔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뭐 북한이 도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백전
적을 알고나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관계를 해가지고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장관급 접촉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정원 라인에서 북한과의 또 한라인도 있어가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북한과의 어떤 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다 단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진짜 단절됐죠. 예. 이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김정일이 뭘 하면은 대체로 왜 김정일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상당히 근접하게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정일을 만나본 국내 인사들이 김정은을 만나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리고 김창수 동지도 못 만나봤어요. 심지어 저도 못 만났습니다. 애들 때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외국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때 보고 한번 좁혀야지 그냥. 아, 참여정부 때는 이제 귀국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다녔는데 2000년부터 한 2006년까지 한양에 있었습니다. 데이터 2000년서부터 2006년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군사종합대학.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놈이 거기 졸업하자마자 별 4개 다른 놈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2009년에 아, 3년 뒤에 달았어요. 2009년 10월에 별 4개 달았어요. Yeah. 3년 경력이 있어요. 1년에 한 개씩. 그 나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보다 더 빨리 다른 놈은 내가 거기서 봤어.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는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 중에도 어떤 적성 국가하고 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봉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북한의 미사일이 정밀화되고 다종화되어가지고 우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비밀 한라인을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아마 저는 비밀 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건 비밀 한라인이 아니니까 네. 그건 뭐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고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지 않았을까 아직? 그 너무나 저 그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 정부 간의 관계가 공식 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개 접촉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전쟁 시에도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 뭐 그 수천 년 전 삼국지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읽을 수가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도 특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박철원 의원이 무려 20여 차례나 평양을 다녀오면서 88 작전을 그때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의 입장에서 뭐 한반도 문제를 풀자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5.24 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지금쯤 되면은 우리는 지금 모른다고 할지라도 사실 대북 특사가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왔고 니는 봉도사를 특사로 보내면 딱 적임자인데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표시가 나겠네 빵꾸가 나면 그렇죠. 거기 딱 가가지고 그냥 깔때기 선생 오셨을까요 거기서 그냥 그것도 북한 사투로 깔때기 다니 꿀때기 북한에 진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아깝네 아 그거 진짜 아깝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면 분위기 다 바꿔라 글쎄 우리가 계속 북한을 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가서 화끈하게 변화시키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제일 봉도사님이 가셔가지고 옛날에 임수경 갔을 때 그 충격 걸 능가하는 그러니까. 나 육집 다 된 사람이 백 빠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럼 이런 패션 벗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비공개로 왔다 그래서 다 공개해 버려. 그렇지. 그건 강적이지. 뭐 그리고 말씀대로 특사의 필요성은 정말 큰데 네. 뭐 특사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서둘러서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의사를 정확히 알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네.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권 초기 이제 출범해서 그 100일 또는 이 단기간에 아, 난 보냈었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아니, 근데 그 필터링할 수 있는 날마다 전화해 보거든요. 특사로 계속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아세안은 갔다 왔고 김창수 박사 같은 사람들이 갔다 와야 되거든. 이화영 갔다 오면 안 돼. 이화영 다 얘기하고 다녀갖고. 요새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화영 선배 안 보이더만. 아니 지금 자가발전 하다가 뭐 몇 개 했어 벌써. 평통자문위원 사무처장. 아. 뭐. 또 뭐는 하나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남북 교류를 시도했다가 그게 북한의 반대로 다 좌절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남북 교류라든가, 그러니까 남북 종교인 교류. 그러니까 예. 종단의, 7대 종단의 수장님들이 6월 6.15 전후로 해가지고 평양을 가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 그걸 승낙을 안 했고, 우리 남쪽 정부는 승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도 북한을, 평양을 가기로 했습니다. 6.15 때.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승인을 했는데, 북한 정부가 그걸 승인 안 했고요. 그 6.15 행사를 가지고 이제 공동행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개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북한이 평양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평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줬는데 북한이 우리가 초청장을 보여달라고 명단을 평양에 갈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북한에 보였는데 북한이 그 사람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15 행사는 평양하고 무산됐고. 서울에서 분산 개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만약 이런 행사들이 계속 됐다면은 관례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정동영 특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6.15 행사를 평양에서 했을 때 그때 정동영 특사로 갔어요. 그렇죠. 처음에 갈 때는 당시 정동영 의원이 특사가 아니었어요. 특사 신분을 공개를 안 했죠. 그런데 6.15 행사를 하다가 6.15 행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김정은 당시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의원을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동영이 김정일, 네, 김정일을 예. 만났죠. 2005년도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정일, 정동영 의원이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임을 공개를 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류가 계속 되면은 올해도 하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안 됐다는 점. 그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일종의 지금 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묘한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요. 만약에 6.15 행사가 평양에서 성사가 됐다면은 우리 보수 언론들은 또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뭐 북한하고 뭐 가깝게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종북이니 막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 봐라 문재인 정부 이번에 뭐 남북 민간 교류를 비롯하여 남북 관계도 못 풀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남북 민간 교류가 우리 정부는 승인하는데 북한이 승인하고 있지 않는 거는 그거는 어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상황적인 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양쪽이 서로 지금 뜸 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밍검을 하고 있다. 내부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네. 남북 문제 해결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네. 비공개로 그 특사가 왔다 하면서 야, 우리 이번에 남북 간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너네 개발 사업 2015년에 해서 그랬지 않냐? 그러면은 정경련도 해체한다 어쩐다 하고 그러고 정경도 위기에 처했으니까 정경련이 북한과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경련에서 경제 사실단 보내겠다. 니네 그거 받아라. 그리고 우리 서울의 대표팀이 평양에 니네 북한의 대표팀과 거기 가서 친선 경기한다고 축구협회가 주장을 할 테니 받아라 그런 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제해놓고 이런 거 먼저 하면서 띵을 보자 띵을 봐도 미사일 쏘고 싶은 게 쏴라. 미사일 니네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쏴라 그거는. 이르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접촉을 이루어주고 난 다음 지금쯤에 한라인 전화가 개설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획서를 혹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게 아니, 정치라고 하는 건 뻔한 건데 아니, 너무 우리도 필요하지만 거야. 북측 입장에서도 되게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새 정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두세 번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차피 2030년 월드컵을 예. 지금 우리 축구협회에서 제안했잖아요. 예. 동북아 공동 개최하자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뭐라 그랬냐면 남북과 동북아 공동 중국 일본 같이 해가지고. 예. 아. 그리고 그거 내가 기억나요? 내가 옛날에 제안한 거야 그거. 아, 그거 이미 그래요? 봉도사님이 제안한 거예요. 남북 한중 남북 4개국 공동 개최. 아, 기억나네요. 저도 그렇게 말. 근데 했다니까고 월드컵 맞아, 공동 개최하자고. 근데 그 2030년 다 내 정치가 봐도 사면서. 맞아. 사면, 나 사면 복권 시켜면 거부할 거야. 나 사면 복권 안 한다고. 근데 203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2030년까지 북한이랑 일본, 중국이 월드컵 공동개최를 한다는 걸 목표로 해놓고. 근데 그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남북 사이에 이제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열릴 때 북한 선수단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분위기 속에서 남북 사이에서 축구교류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 북한도 참석해가지고 일본, 중국, 남한, 북한이 같이 축구 경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2030년 동북아 네. 공동 월드컵을 만드는데 네. 어떤 좋은 환경이 될 게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럴 때 북한하고 우리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국제적 제재라든가 또는 국내적인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전을 끊임없이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작년에 브라질 그 올림픽 있잖아요.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 2020년에 또 올림픽이 있거든요. 2020년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예.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렇게 그러니까 쭉 열려요. 얼마나 재밌냐면 2020년 같은 경우 지금서부터 준비해갖고 네. 올림픽에 남북한 공동팀을 하는데 동경에다 남북한 공동팀이 나가봐요. 일본에도 완전 약고 죽는 거거든. 그 동경올림픽이 2020년. 2020년. 그래갖고 네. 그 조금 더 아베가 네. 동교 안전한 지역이다. 이게 후쿠시마 원 그 도우쿠 뭐 예. 원전 있었지만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예.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갖고 우리가 남북이 공동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예. 그 일본의 한 공원 네. 한 공원을 딱 그 전세를 내갖고 거기서 저거 시합도 하는 거야. 예. 축구공 미사일 발사 대회. 그런데 축구공 쌓고 제일 멀리 올라가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아베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예.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평화헌법 개정하려는 거지. 예, 그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아베는 이제 자민당 자기 총재의 어떤 임기까지도 연장을 시켜가지고 2021년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텄어요 이미. 나 지금 이제 아베 도쿄도지사 예. 선거에서도 질 것 같아. 예. 내부에서 지금 그런 또 아베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간에 아베 의도는 2020년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 열리는 것에서 환영을 하지만은 그것을 아베가 또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평화헌법 개정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공동팀을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동팀이라는 것은 모든 팀들이 다 공동팀이 안 만들어집니다. 북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우리 축구 선수들도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체육 선수들도 왜냐하면 각각이 자기들이 나가서 올림픽에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축구팀은 보낼 수 있죠. 아니요. 그 모든 거를 다 하여튼 공동팀이라 하죠. 공동 응원이라든가 공동 입장 같은 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한이 고려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몇 개 그렇죠. 팀들은 이제 단일팀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어떤 동북아 평화의 그 상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남북한이 해버리자는 거죠. 아베는 어허. 평화를 깨는 그런 예, 평화헌법 규정으로 평화를 깨우게 가는 거고. 내가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처럼 막 탔었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게 다 집단지성이지. 그런데다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팀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이 있어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가 지금 해외 선수도 7명인가 8명 들어오잖아요. 다 외국 사람들이야. 반이 외국 사람들이고 그 감독도 NHL. 한국 선수로 최초로 NHL 선수. 됐던, 그 감독이 그렇죠. 지금 한데 실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근데 북한도 추운 주방이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타는 선수도 있을 거거든. 걔들하고 합작하게 되면 이게 한, 남, 북, 캐나다. 캐나다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아이디어 같다. 망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로서는. 그럼요. 예, 하기 그럼요. 위해서 뭐를 자꾸만 접촉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훈련지로서는 북한의 스키장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우린 차강동. 적설량이 뭐죠? 마식령 마식령 스키장 거기 선수들 예. 보내는 거 그런 거 사절단 단장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사전 훈련지로 예. 삼아서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건 효과도 상당히 그렇죠. 올 겨울에 예. 네. 그렇게 평창 앞두고 그렇죠. 올 늦가을부터 거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아니 그럼 저거까지 하면 안 될까? 한 팀 정도 한 게임 정도는 거기서 해버려.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 시기적으로 네. 너무 촉박해서 어렵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를 때야. 아니 그런데 북한 스키장은 진짜 스키장 눈 좋더라고 거긴 정말.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만들. 한국 같은데 이상한데. 국정원 출신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신령 스키장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제가 또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0월 4일이 아까 14선은 10주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10월 4일이 추석입니다. 그러면은 10월 4일 14선언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0월 4일 날 금강산에서 예. 이상가족 선봉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금강산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 이상 가족 그 상봉 건물이 금강산입니다. 지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가족을 소규모 상봉이 아니라 아예 금강산에 있는 그 건물에서 많은 이상 가족들이 지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봉할 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을 그런 것들 계기로 해서 문을 여는 거죠. 예. 그런데 아울러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키면서 마식령 스키장에서부터 금강산 관광과 금강산 이상가족 상봉 그다음에 마식령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금강산 북쪽에 있습니다. 원산에서 태백산맥 쪽으로 약 아, 금강산에서 얼마 안 멀겠네. 금강산에서 한 100km 조금 넘는다 보시면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원산 도로가 좋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마식령 스키장 원산의 명사십리 그다음에 금강산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관광 벨트가 되네. 그렇죠. 그다음에 금강산 아니 설악산 그다음에 평창까지요. 그럼 이제 평창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평창